Good morning, ladies and gentlemen. Welcome on board. 안녕하세요, 한은영 씨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도대체 영어 말하기 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?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먼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웠고요. 지금은 캐나다에 와서 지낸 지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. 그 과정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. 그 과정 동안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 공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. 아, 영어하기 너무 어려워. 영어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. 나 발음도 잘 안 되고 단어도 잘 모르고 문법도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요. 먼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,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외국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자유자재로 즐겁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하는 모습,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여러분, 이제 이야기꾼, 수다쟁이가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영어 말하기 공부, 영어 말하기 연습은요, 단순히 책을 읽고 문법을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늘 수가 없어요.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요. 왜냐하면 말하는데 진짜 에너지 소모 많이 되거든요. 능동적인 자세로 말하기 연습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하늘 여행자님, 그런데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영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.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왜냐? 우리는 이제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될 거거든요. 바로 이게 영어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느는 방법입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말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.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가 될 수 있겠고요. 아니면 오늘 하루 뭐 할 거야? 아니면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?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이야기, 내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날, 내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, 아니면 특별했던 경험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회 현상이나 정치, 경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로 발전할 수 있겠죠. 두 번째, 이제 이 우리말 녹음을 영어로 바꿔봅니다. 맨 처음에는 내가 한 말들을 간단간단하게 간단한 문장으로 나눠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편해지면 이제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, 투부정사나 동명사, 아니면 오형식 문장 등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영어 표현을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문법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경우에 어떡하냐?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 들어갑니다. 구글에 들어가서 한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구글로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영어로 하고 검색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영어로 나와요. 우리에게는 인터넷이라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좋은 배움의 수단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100번 활용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만약 문법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Grammarly라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요. 거기에다가 내가 쓴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문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앱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. 세 번째, 이제 영어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들어가셔서요.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피커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. 그럼 어느 여자분이 여러분이 쓴 영어 스크립트를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읽어줄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그걸 듣고 이제 그 여자분의 악센트와 발음과 억양을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냥 속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요.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가능하면 그 여자분하고 가장 비슷하게 그리고 처음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이걸 계속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. 네 번째,
여러분, 영어 말하기 충분히 발음 연습과 악센트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아이폰이 있으신 분은 아이폰 시리를 키시고요. 만약에 아이폰이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이크로폰 버튼을 누릅니다.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영어로 말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 기계나 시리가 여러분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충분히 연습이 된 거예요. 맨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씩 따로따로 말해서 여러분이 발음을 제대로 말하기를 잘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.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두 문장씩, 세 문장씩, 네 문장씩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여러분 이제 연습을 이렇게나 많이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쭉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? 그럼 그때는 이제 핸드폰의 음성 녹음 기능 아니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셔서 여러분이 실제로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하시고 이번에 스크립트를 보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. 맨 처음에 녹음을 쭉 한번 해보시고 몇 분이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30초씩 30초씩 아니면 10초씩 10초씩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아 이 정도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거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까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기겠죠? 이렇게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 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영어를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첫 번째,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겠고요. 두 번째, 여러분이 1번에서 5번까지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입, 배, 근육을 사용해서 영어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두 번, 세 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입이 기억을 해서 이 근육이 기억을 해서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제 영어 말하기 느는 방법, 노하우를 공개를 했는데요. 100번, 1000번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. 여러분, 한 번, 두 번 하는 것만 못해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 자신과 영어로 대화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Hey, Suzy, what are you doing now? 아니면 What are you thinking? Or what are you gonna do today? 이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한테 말을 건네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내가 또 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영어 말하기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좋아요, 코멘트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만의 좋은 영어 말하기 느는 방법, 노하우 꼭 밑에 공유해주시고요. 그럼 Have a safe flight. See you guys. Bye bye.